네, 하세요. 네. 자, 일단 악보를 찾습니다. 악보를 찾아서 이미지를 찾았으면 이 상태에서 프린터 스크린 샷 키를 눌러서 누르면 이 전체 화면이 복사가 됩니다. 그 상태에서 포토샵을 열어서 그 상태에서 포토샵을 눌러서 컨트롤 N을 누르면 또 약간 영역 복사한 만큼 또 그만큼 또 이게 해창이 자동으로 열립니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복선 붙여넣으시면 됩니다. 컨트롤 V로. 그러니까 이 프린터 스크린샷의 기능이 복사하는 기능을 전체 화면을 복사를 해버리기 때문에 포토샵을 열기만 해도 그 화면의 크기대로 다 그대로 열리기 때문에 컨트롤 V 하면 그대로 들어갑니다. 이 상태에서 컨트롤 스페이스를 눌러서 확대를 해서 컨트롤 R을 눌러서 가이드라인을 이제 끌어와야죠. 이제 가이드라인은 내가 원하는 만큼 이렇게 끌어오고 이게 원하는 가이드라인을 끌어와서 끌어온 다음에 여기 네모 선택툴 이번에는 이제 이건 네모난 부분이니까 네모난 선택툴을 해서 이렇게 선택을 하면 가이드라인에 딱 달라붙습니다. 이게 자동으로 딱 선택이 되게 쉬워집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이 상태에서 선택을 해서 선택이 된 상태에서 해당 레이어를 선택을 하고 해당 레이어를 선택을 한 상태에서 컨트롤 C를 누르면 영역이 복사가 됩니다. 근데 이 복사할 때꼭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복사를 해야 되고 이 상태에서 컨트롤 N을 누르면 그 복사한 영역에 만큼만 창이 또 생성이 됩니다. OK 누르시면 백그라운드는 자동으로 생성이 되고 이 상태에서 다시 붙여넣기를 하면 예, 그대로 이제 들어갑니다. 네, 복사한 부분이. 근데 이 상태에서 또 원하는 부분을 또 가이드라인으로 잘라줍니다. 1절, 2절, 3절, 4절 자르면 여기 한 줄, 여기 두 줄. 잘안 보이면 컨트롤 더 스페이스로 또 확대를 하시고 또 이렇게 그래서 영역을 지정을 했으면 이제 다시 또 축소를 해서 여기 그 크롭 툴이 있는 도구 이 툴의 세부 메뉴에 슬라이스 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슬라이스 툴을 선택을 하고 우측 상단에 슬라이스 프롬 가이드라인은 메뉴가 있는데 이 메뉴는 슬라이스는 자르다라는 뜻으로 이 슬라이스 프롬 가이드라는 거는 이 가이드라인대로 다 영역을 잘라버린다, 나눠버린 영역을 나눠 분할해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분할 툴이라고 하는데 이걸 딱 누르시면 영역이 분할이 되고 이 상태에서 저장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Ctrl Alt Shift S로 저장을 할때 파일을 JPG로 바꿔주고 해상도를 맥심으로 해서 제일 좁게 한 다음에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그러니까 왼손으로 Shift를 누르고 오른손으로 마우스 좌클릭으로 영역을 하나, 둘, 셋, 네 개를 다 선택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선택이 된 부분은 이게 다 진하게 바뀝니다. 이 상태에서 원하는 위치에 저장을 저는 이제 이름을 좀더 바꿔서 가이드 연습 2이라고 해서 원하는 폴더에다가 저장을 딱 하면 제가 바탕화면에 가이드 2라고 저장했으니까 이미지 폴더가 또 생기고 이 방금 이렇게 가이드 연습 2라고 쓴이 부분 이건 아까 했던 거고 말고 방금 가이드 연습 트라고 한, 이렇게 네 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를 유튜브에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일단 이게 슬라이스에서 자르는 방법.